잘 안 걷는 거예요. 돌이 지나도 15개월이 돼서야 네네. 그나마 이제 걷기 시작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저는 봤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네네. 아이들은 그냥 정말 발달 지연의 신호인지 아니면 네네네. 그냥 본인의 성향으로 봐도 무방한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발달과 관련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 키우면서 그쵸. 또이 고민들을 주변에 얘기를 한다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는데 그 주변인들은 또, 아유, 너무 그죠. 예민해. 그냥 애들 알아서 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극성 네, 엄마로. 맞아요. 네. 보여지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마음에 담아두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만 모아서 제가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성인은 뭐 편하게 앉죠. 이렇게 앉잖아요. 등을 이렇게 구부리고. 근데 저희 큰애는 이렇게 똑바로 앉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등을 이렇게 구부리고 앉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근데 이제 아이가 서 있을 때는 어때요? 서 있을 때 자세는 그냥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은 거죠? 네, 앉을 똑같긴 때만 한데, 이렇게 구부려서 앉는 거죠? 근데 힘이 없다는 느낌은 있어요. 뭔가 몸에 힘을 안 주나? 연체 동물처럼? 아, 네.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다른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더라고요. 저희 둘째만 해도 꼿꼿이 펴고 앉는데, 첫째는. 아이가 다른 운동 발달은 제가 아까 보니까 다 정상인 것 같아요. 자세만 가지고, 네, 자세가 좀 꾸부정하다. 이것만 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르지 못한 경우라면은, 아예 이제 특정 부분의 관절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 계속 이제 한쪽 비대칭하게 이제 만약에 자세를 취한다면은 변형이 올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뭔가 자세가 변형이 된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형외과 진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냥 평상시 자세는 좋은데 괜찮은데 뭐 이렇게 앉아있을 때 꾸부정하게 앉아있거나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자세가 안 좋은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런 상황이 꼭 미디어에 노출, 그러니까 아이가 미디어를 볼 때, 그때거든요. 사실 그렇게 집중을 하고 한 자세로 오래 있을 일이 절대 사실 안 앉아 그거밖에 없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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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상황일 때 20분마다 개입을 해서 아이가 자세를 바꾸고 화장실 갔다 오게. 아니면 뭐 다른 놀이를 잠깐 하던지 뭐 이렇게 해서 환기를 좀 시켜서 아이 자세를 좀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지 않고 그냥 서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걱정이 되잖아요. 괜찮은 그쵸. 건가요? 기기를 안 하고 바로 서는 아이들의 이제 예후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뭐 문제가 있는지 운동 발달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까지 밝혀진 거는 없어요. 다른 발달도 이제 뭐 눈 맞춤 뭐 이런 것들, 다른 의사소통 이런 부분도 잘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발달이 다 괜찮다고 한다면 특별히 뭐 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뭐 성향의 문제도 있을 것은 같고요. 기는 게 사실 굉장한 에너지 소모가 필요합니다. 네, 네. 저희가 뭐 하루만 기어봐도 네, 그쵸. 힘들죠. 못하죠. 저희 네. 뭐 10분도 못할 것 같아요.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 과정을 사실 스킵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비만도나 이런 그 성인병 그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연구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체중 관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 너무 비만하지 않게 잘 크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부터 이제 보통 걷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잘 안 걷는 거예요. 돌이 지나도 15개월이 돼서야 그나마 이제 걷기 시작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저는 봤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아이들은 그냥 발달
정말 발달 지연의 신호인지 네네네. 아니면 그냥 본인의 네. 성향으로 봐도 무방한 건지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발달 지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걷는 걸 늦게 걷는 아이가 이제 발달이 느리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려면은 18개월까지 걷지 않는 아이를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그 전까지는 발달이 느리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아이가 이제 잘 걷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는 유전적인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의 성향, 아이의 기질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막 급하게 저것도 저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빨리 뛰어가고 싶은 아이라면은 좀 더 빨리 걷고 이제 뛰고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신중하게, 신중 모드로, 네, 천천히 좀 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실수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네, 그런 신중한 아이의 그런 기질을 가진 아이라고 한다면 이제 좀 더 느리게 걸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환경적인 부분, 뭐 이제 아이가 보행기. 이제 오래 탔다든지 네, 이런 아이들도 좀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좀 조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극을 한다고 한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최애 장난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높이 올려주는 거예요. 네, 의자 높이로 올려줘서 아이가 서서 걸을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손을 잡고 걸음마 연습을 해주시고 폭풍 칭찬 네. 여기서도 그 폭풍 칭찬이 제일 효과가 좋 네, 그래서 엄마가 해주시고 잠깐 실수했을 때도 주눅들지 않게 네. 계속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 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인데 다리가 저리다고 얘기해요. 네. 그거 괜찮은 걸까요? 다리가 네네. 자주 저리다고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흔히 성장통? 네, 이거 괜찮냐. 네. 그게 성장통이에요? 다리가 저린 게? 보통 다리 아프다고 얘기하는 아이들 밤에 다리가 아파서 우는 아이들도 있고 잘 놀다가 와가지고 밤에 누우면 막 다리 아프다고 울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 그 네. 시기가 있나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한 3살부터 청소년기까지 로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름이 성장통이긴 한데 이게 실제로는 키가 빨리 큰다고 해가지고 이게 생기는 건 아니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이름이 성장통일 뿐이지 네, 아이가 이제 많이 사용한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그런 근육통? 이 오는 경우가 사실 더 많고요. 이 뼈가 이제 자라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통증을 느낀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따뜻하게 반신욕을 하고 그다음에 마사지를 해주고 찜질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또 아이가 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 붓거나 빨개지거나 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걸을 때 쫄뚝쫄뚝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만족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성장통을 줄여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관절염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뼈에 안에 무슨 종양 같은 게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냥 단순히 성장통이라고 집에 데리고 그러니까 그 걱정만 하지 마시고 데려오셔서 네.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성장통인 경우에 네. 조금 나아지게 하는 팁 같은 게 이런 경우는 이런 성장통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할 때 좀 중간중간에 휴식을 좀 취하라고 네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힘들면 이제 소염제 타이레놀 시럽이나 브루펜 시럽이나 이런 것도 먹고 잘 수도 있어요. 네.